와, 대단하네. 네. 아니, 그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홍대, 반대, 동대, 서대도 한번 해보지. 서대가 저기 서울대. 아, 이제는 진정성이 없다. 그건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민폐다. 진정성도 없는 컨텐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민폐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런 식으로 수능을 희화화하고. 밥 먹자. 아니 그 어르신! 아니 저 설날 때 왜 안 오셨습니까? 아니 작은 할아버지 저 손주입니다. 저 김민우 모르십니까? 설정이 너무 과한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안 한 지 꽤 됐어. 뭐 1년 넘었지. 1년 넘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먹자. 응. 그 뭐 한 거야 근데 방금? 착각을 했네요. 저기 그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개그맨 김대희님이라고. 같은 김씨셔서. 누가 김씨야? 아 제가 본명이 김씨입니다. 저 김민우입니다. 본명은. 조금 이따가 내가 다 물어볼게. 천천히 일단 먹어. 밥 먹자잖아. 밥 먹어야죠. 네. 밥 먹어. 네. 합격. 아, 먼저 드시고 어르신이. 예예. 예. 아 됐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예. 아주 된 청년들이 많아. 좀 괜찮으십니까? 와이카노 뭐든 고향이 어딘데? 제 부모님이 경남 거창입니다. 아 부모님께서? 야 예. 고향이 어딘데? 고향 서울입니다. 그 서울만 써. 그뭐 대도 않는 그 알아 천천히 알아가자고. 뭐 먹어 일단 먹어. 네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한 거 아이가? 아 제가요? 예. 아닌데요. 응? 아 그냥 이제 소박하게만 부탁드렸는데 치킨으로 해주셨네요. 아 소박하게만 준비해달라 했어? 야 이게 소박한 거야? 진수성찬인데 이거 이미 먹어. 엄청 먹어. 이것도 닭이야. 네 그냥 순살인 것 같고. 닭이고 이거 닭이고. 이거 닭이고요. 응. 네 뭐 운동하나요 지금? 아 운동은 이제 하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운동 자체가. 제가 재밌으면 먹어 좀... 먹으면서 얘기해. 아, 먹으면서 얘기를. 젓가락으니까 놓지 마. 먹으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먹으면서 얘기해. 예예. 예. 안 튀기만 얘기하면 돼. 안 튀기게. 안 튀기게. 안 튀기게. 음식물이 안 튀기게. 예. 얘네도 이렇게 입 가리면서 얘기하잖아. 예예예. 이름 뭐야? 난. 여기 열심히 이거 보이십니까? 에무. 에무요? 네 군대 갔다 왔어? 군필이죠. 저 그 카투사 전역했습니다. 카투사. 카투사 나왔어? 카투사 나왔습니다. 제가 용산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아들만 그 가는 거 아이가 카투사. 어느 정도는 돼야 되죠 영어 실력이. 그래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뽑혔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이제 송파에서 자랐죠. 네, 중학교 때. 아 이거 같이 붙잡고 네 앞에 있어. 여기도 많은데요? 이제 조금 눈이 불편하실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뺏어가 버린다. 아 여기 있었네. 예. 아 이게 안경 하나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있죠. 네네. 이게 여기 안 보이거든. 네. 여기 저기 보이잖아. 예예. 아 여기 있었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근데 그 수능을 그 다섯 번을 봤습니다. 응? 다섯 번 봤으면은 우주 네. 5주를 했다는 얘기네. 5주를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수능을 보는데 목표는 높았고 성적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봤는데 군대는 가야 되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카투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영어 시험 봐가지고 넣었는데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 때는 성적을 되게 많이 올렸는데 이게 그해 수능이 너무 쉬웠어. 잘 봐도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수능을 딱 봐요. 세 번째 수능 때 제가 모의평가 전체에서 하나를 틀려요. 9월에, 그해 9월에. 수능은 11월에 보는데. 9월에, 이거 됐겠다. 오만해지는 거야, 사람이. 네, 수능 아직 두 달 남았는데. 모의고사인데. 오만해지는 거야, 사람이. 10월에 수능 딱 쳤는데, 국어에서만 8개 이상을 틀려버려. 많이 틀린 거야, 그게? 많이 틀린 거예요. 어, 그래? 네. 그래서 이제 1등급이었던 성적이 3등급이 되면서 또 원하는 학교를 못 가게 되죠. 재수 때는 제가 홍익대학교를 붙었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아니야. 미친놈이요? 홍익대학교를 합격을 했어? 합세요.
합격을 했는데 왜 등록을 안 했어? 고등학교 때 사실은 잘한 친구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목표도 더 높아졌고 승이 안 찬 거예요. 어쨌든 그 제가 어쨌든 꿈이 높아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삼수 때는 동국대를 붙었습니다. 오, 어, 제가 잘했네. 동국대도. 그 등록을 했어요. 응, 잘했네. 해야지 임마. 해야죠 이제는. 이제는 해야죠. 그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군대를 가야죠. 응. 이미 카투살 붙어놨기 때문에 날짜가 나와서 응.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래, 가면 되지. 갔어요. 응. 갔는데 아 이미 수능 중독인 거야. 한 번도 안 볼 수가 없는 처음에는 젓가락 내려놓지 말라 했지 내가. 어쨌든 사회 나가면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되니까 한 번 더 볼까? 수능을? 예. 아니 어차피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1학년 똑같으니까. 동국대 붙었잖아. 어차피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1학년 똑같으니까. 아직 대학을 안 다녔잖아요. 붙고 바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봤는데 덜컥 수능으로 붙은 게 아니라 서류만 툭 냈는데 어? 한양대를 붙어. 어떻게 그 시험을 안 봤는데 붙여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에 활동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 정책학과 딱 붙었는데 거기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로스쿨 대비로 열심히 하면은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이건 됐다 여긴 다녀야겠다 하는데 용산병원 제가 컴퓨터로 유튜브가 돼가지고 보는데 고려학교 총장님이 딱 나와서 우리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새롭게 면접 전형 하나 더 만들겠다 근데 나이 제한이 없는 거야. 그해 처음으로 고려대가. 근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서울대 아니면 고려대가 목표였거든. 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거기 가야겠다. 스카이 하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가야겠다. 아니 그러면 근데 동대에도 학교 했는데. 네. 한양대도 되고. 한양대도 되었는데. 됐고. 한 번 더. 또 본다고. 마지막. 어차피 대학교 가면 1학년 아닙니까? 어차피. 네 군대 안에서 군 생활은 안 했어?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안 달립니다. 그 당시 유튜브 되고 응? 정말 열심히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거 시간 이후에 역할이 뭐냐면 제 역할이 프런트에 앉아있더라고요. 약속 잡아준 Make an appointment 약속을 잡아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가 없어. 미군들이 아프지 않아. 아, 요즘 복지가 너무 좋아. 아 건강하네. 미국 애들 건강해. 환자 그때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래 그거는 뭐 아니 그냥 이러고 그냥 환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렇게 하죠 응. 환자 올 때는 일을 똑바로 처리하고 그래 그래서 군무원들도 칭찬 되게 많이 받고 응. 일도 잘했습니다 응. 그래서 군대 딱 9월에 전역 11월 수능이니까 응. 수능을 딱 봤는데 오케이 딱 그 최저 그 기준을 맞췄어 응. 이제 서류하고 말만 잘하면 돼 말 잘하잖아 그래서 얘 응. 1차 딱 서류 통과됐어 응. 그 당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썼거든요. 그 교수님들 논문을 미리 구글에 찾아가지고 다 읽어봤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 안 되더라도 싹 다 그 키워드를 다 외워서. 민주주의와 행정. 이 교수님은 어디 박사학위 받고 이런 거 해서. 와 진짜 미친. 그 키워드를 살려서 얘기를 하면은 한평생 몇십 년을 거기에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율이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거 굉장히 꿀팁이에요. 봤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한 교수님 딱 두 분 앉아있어요. 한 분은 너무 표정이 선량해. 이미 합격이야. 거의 표정이 그냥 응. 예. 네. 표정이 너무 좋아. 옆에 분은 너무 안 좋아 표정이. 어, 니를 보는 표정. 네, 입을 딱 가리고 이렇게. 6분 딱 주어졌는데 이상입니다 딱 하니까 6분 딱 종을 기가 막히게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 야 하늘이 높네. 감사합니다. 딱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조커처럼 쳐다보던 그 교수님의 그 소나기 나는 여기 웃고 있는 거야. 아, 가리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한 분은 악역을 맡고 한 분은 선한 역할을 맡는 전형적인 그 면접 구조. 그때 이제 그 나이에 깨달았죠, 제가. 이렇게 하고 딱 집안에 이미 막 붙었어. 딱 발표 딱 들었는데 예비 6번이 든 거야. 6번. 합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명을 뽑는데 36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는 거다. 어떻게 그 고대인데 누가 그거를 고대를 포기하고 딴 데를 가겠어. 서울대가 있다 이거예요. 아... 학생 개인이 6장 카드를 쓸 수 있어. 그러면은 동시 합격했으면 여기 선택하면 이 사람 빠지는 거야. 아... 그 다음 수 딱 기다렸어. 4명이 빠지는 거야. 아 2명이 앞에 있네. 2명이 앞에 있어. 담임선생님하고 하원선생님 전화했는데 빠진다. 이건 작년에 보니까 행정학과는 워낙 많이 빠진다. 아 고대 행정학과야? 네. 응. 그 다음 수 또 기다렸어. 한 명이 빠진 거야. 한 명이. 그 다음 수 또 기다렸어. 안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때 저희 아빠도 편찮으셔서 엄마 모시고 한양대 가서 내가 로스쿨 준비하면 전액장학금 받으니까 이제 경제적 독립도 하고
괜찮다. 한양대 가서 열심히 살겠다. 아니, 너무 좋은, 너무 좋은 학교. 한양대에서 좋지. 너무 좋은 학교. 그래서 못 가서 안 되는데. 이제는 몇 명 빠졌는지도 발표를 안 해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전형으로. 근데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오후 8시 탁 들어갔는데 새빨간 그 크림슨 색깔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에 중앙에 파란색으로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가? 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걸로 떴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자신감 있게 뭐든지 난 다리 줄 수 있다. 그래. 내가 원하면은 절대자가 날 돕는구나. 그래. 무교지만 나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선한 영역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야. 근데 네 이름이 뭐고? 이름도 모르고 지금 아까 이게 그 요거는 이제 M가 아니고요. MMMN 했더니 가투사에서부터 지금 우수한 스토리를 쉬지 않고 지금 달려왔다. 쉬지 않고 축약해서 이게 원래 영상 8개 9개 지금 도합조회수 몇 지금 3만이 넘은 거야. 10만 모인다 아닙니까? 10만입니다. 아 이름이 뭐냐고 이제. 아까 이름이 뭐야 임마! 이름은 얘기해야지. 이름은 내가 지금 한참 얘기 듣다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어이? 김민우입니다. 아 김민우. 형주 김씨고. 왕주김 좌손입니다. 개그맨 김대희 금마가 내가 알기로는 경주 김씨인 걸로. 경주 김씨. 아주 롱런한 분 아닙니까? 네. 김대희. 김대희 금마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데. 그 졸업했어? 작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죠. 와 대단하네. 네. 아니 그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홍대, 한대, 동대 이거로 야 네. 이게 서대도 한번 해보지. 서대가 저기 서울대. 아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진정성이 없다. 컨텐츠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민폐다. 이야. 제가 수능을 보면은 컨텐츠가 되겠죠. 하지만 진정성도 없는 컨텐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민폐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게 뭐 수능 10대 20대 친구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어르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런 식으로 수능을 희화화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야 이게 말은 너무 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놀고 있나? 명문제 나와가지고 군대 있을 때 방송을 하거나 강사가 돼야겠다. 아 꿈이? 어차피 나이 늦게 사회 진출하니까 이게 취업하기 좀 애매하고 거기다 내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봐서 고실하기도 애매해. 공부 쪽으로 하기에도 이 5년간의 수험 생활을 바탕으로 쌓인 짬으로 남들을 가르치거나 그래 아니면 이 모터 같은 이빨을 살려서 그냥 라이브 그냥 바로 때려야겠다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유튜브 세상이 열린 거야. 그럼 개인 채널 파야겠다. 그렇지 그래. 그때 당시에 뭐뭐 TV를 많이 붙였어요. 맞아. 뭐뭐 TV 근데 이건 신세대 바위가 필요해. 그래서 민우인데 민민민으로 가자. 민민민우. 민민민으로 가자. 민민민우. 민미? 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해서 이 자리까지. 그래서 지금 유튜버야? 그렇죠. 20대 전반은 수험생활로 보내고 20대 후반은 유튜버로 보내고 지금 서른이 딱 됐다. 깔끔하게. 니는 진짜 유튜버 하기를 진짜 잘했어. 알았습니다. 니는 유튜버 안 했으면 사기꾼 됐어. 니 뭐, 니 뭐 하는데? 미미누 미미미누에서 뭐 하는데? 요즘은 시험을 거듭해서 많이 본 친구들이 많아요. 의대 가겠다, 한의대 가겠다, 치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재수는 사실 뭐 필수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다. 재수 필수, 삼수 선택. 그래. 네. 그리고 사수는 가슴이 시키고 오수는 운명이다. 와 멋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 네. 육수는? 육수는 흐르는데 육수는 이제 흘러 아 육수가 흐르는 육수는 흘러가는 대로 육수는 흘러가는 거야. 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중동을 넘어서 흘러가는 대로 먹는 거야. 그 친구는 날 추우면 그냥 보게 돼 있어 걔네들은. 그때까지 가면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수험생 관련 컨텐츠 처음에는 강의를 했다. 네 그런 강의 컨텐츠를 하다가 코로나가 닥친 거야. 아
대학교 체험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외를 못 나가지. 못 나가지.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코로나 터지고 줌이라는 화상 채팅 어플. 아, 화상 채팅? 직장인들이 이제 그래. 코로나를 못 만나니까 줌 아시죠? 그럼 많이 했다. 그럼 많이 했다, 얘가. 많이 했다. 그게 이제 많이 돌고 있었고 그 다음 똑같은 플러스 스터디 윗미라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다른 사람 공부하는 거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아, 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공부하는 모습을 틀어놓고 공부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스터디 윗미 하는 그게 컨텐츠예요. 내가 공부하는 걸 찍어서 올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거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아,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그냥? 네, 이렇게 소리 약간 들리면서 이렇게 집중도 되고. 오, 그래.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스터디 윗미가 아니라 스터디 윗어스 100명을 한번 띄워볼까? 공부하는 장면을 해봤는데 저도 공부하고 있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몇몇 애들이 좀 가위바위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자 저기 56번 조용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조금 재밌는 거 독서실 실장처럼 독서실 총무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래. 온라인 독서실 콘텐츠를 하자 코로나 기간 쭉 화제가 됐죠 그게 이제 네 제가 거의 한 20만 대에서 30만, 40만도 갈 수 있었던 그 컨텐츠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컨텐츠 하나 하면 사실 질리지 않습니까? 밥 먹자도 사실은 위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니, 사실이야. 작심발언 하자면 이 밥 먹자를 어떻게 보면 이어온 네, 이 기존 미디어에서 뉴미디어 이어온 이 어떤 기획단의 판단과 그리고 꼰대의 어르신의 어떤 그 받아주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지만 아무리 재밌는 컨텐츠를 대중은 질린다 사이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중독서실 뜨고 있었지만 중독서실이 이제 어느 정도 조회수에 하향을 그으니까 그때 꼰대 형님 뭐 하셨습니까? 새로운 컨텐츠 밥 먹자 말고도 뭐 혼밥 먹자 같이 먹자 조만간에 그저 시키 묵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 근데 그저 뭐야, 니는 근데 와 재능이. 아 재능. 재능 부자네 부자야. 니 말한 좀 스탯을 몰빵했다. 그러니까 좀 제가 구강 구조가 특이해서. 니가? 와 멀쩡한데. 침이 계속 분비가 돼가지고 침샘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요. 그렇지만 이 발성이 좋고. 그래 좋다.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이 발성. 맞아. 목이 잘 안 쉬어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모르니 잘 안 쉬어서 금방 회복되고 가장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여기 성대 보면은 이게 저보다 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목젖이. 와 완전히. 네, 네. 이거는 아무도. 코 아이가 코. 코 같은데 코. 근데 네 같은 그 성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네. 이 발성 이 딕션 이렇게 정확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노래도 잘 부르던데. 근데 노래 좀 하나. 사실 정말 노래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노래방도 많이 갔었고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요즘 부채널에 부채널도 제가 한 구독자 한 27만 됩니다 부채널이라는 거는 또 유튜브를 또 딴 거 또 해 그 채널 이름은 미미미미미누 미미미미누인데 미미미 5개 미미누 네. 채널의 쇼츠에 딱 노래가 요즘 노래 짧잖아요 예전에 막 4분, 5분 이렇게도 됐었는데 요즘은 거의 2분 30초 하다도 쇼츠 시장 공략하고 싶은데 1절만 딱 보니까 딱 58초에서 딱 끝나더라고요 대부분의 곡들이 노래가 그래서 노래를 막 많이 불렀죠 네. 그리고 뉴진스 ETA 이런 것도 있잖아요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돼서 야, 에너지가 있다 근데 노래에 네. 아가 정말 열창을 하는 그래 조만간에 이 영상들을 보시고 S방송사에서 모바일 채널에서 연락 오셔서 본인이 부른 곡들의 원곡자를 만나봐라 섭외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네, 곧 이게 네 채널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그 다른 채널에 네, 방송사의 산하의 채널에 방송사 산하 채널에 네 끼가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 잘 들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안 지치나 지금 괜찮나 지금 괜찮고 이제 레코드 꺼지면 그 쓰러질 것 같아요.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